안녕하세요. 아트엠 콘서트 가족 여러분, 이번에 뮤지컬 그날들로 인사드리게 된 신고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연기에 대한 꿈을 놓치지는 않으려고 했어요, 계속. 근데 이제 생활이라는 게 있고 또 현실과 타협해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어느 날 근데 또 좋은 기회에 섹션 TV 오디션을 본다고 하셔가지고 또 그 소식을 듣고 바로 가서 오디션을 봤는데 굉장히 운 좋게도 붙었어요. 섹션 TV 오디션에 붙어가지고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이 리포터라는 게 연기를 하면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좀 했지만 어쨌든 제가 계속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너무 좋게 다행히 네, 정말 좋은 기회로 하게 된 것 같아요. 진짜 인터뷰가 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무심코 던진 질문이 그들에게 정말 힘들 수도 있고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점과 그리고 굉장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러 갔을 때 진짜 기분 좋게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정말 이 직업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꼈고요. 그리고 저는 기분 좋게 이제 인터뷰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또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게 잘 해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가짐도 갖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저희 뮤지컬 그날들은 고 김강성님의 정말 주옥 같은 넘버들로 이루어진 공연이고요. 대통령 청와대 경호실에서 벌어진 미스테리한?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또 과거와 현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랑, 우정, 그리고 또 가족 얘기가 다 담겨져 있는 정말 좋은 극입니다. 대본만 봤을 때는 아, 이 여자가 그냥 우울하고 미스테리한 인물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직접 부딪혀 보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그녀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일단은 그 그녀라는 캐릭터에 다가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연출님과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같이 더블 맡으신 우리 김지한 배우님이랑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찾아가는 것보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작자가 생각하는 그녀에 최대한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처음에는 했던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만의 이제 그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그거예요. 저만의 그녀를 한번 만들어서 새로운 그날들의 그녀를 보여주고 싶다 뭐 이런 걸 가장 중점적으로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제 넘버, 제 넘버. 제가 혼자 솔로로 부르는 넘버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도 우연찮게도 제가 김강서 선배님 노래를 다 좋아하는데 김강서 선배님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제 넘버예요. 그래서 너무 이 곡은 정말 저랑 운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곡이 혼자 남은 밤이라는 넘버가 있어요. 그 넘버를 가장 좋아해요. 시킬 거죠? 어둠이 짙은 저녁 하늘 별빛 내 창에 부서지고 외로운 밤을 홀로 지샌 내 모습 하얀 별날을 비춰주네. 이번에 뮤지컬 그날들 8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좋은 뮤지컬이니까요. 꼭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오셔서 좋은 기분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